단물 다 빠진 현대차. 이제 출입을 아니라고 되게 말 편하게 하는. 야, 얘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야지, 강남 보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고. 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 주식썰전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현대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산다. 저는 안 산다를 준비했고, 선배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도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제부에서 해외 기업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용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까지 도병욱 선배 아래에서 이제 쫄병으로 자동차 출입을 했었습니다. 저랑 동기예요. 몇 없는 동기. 오팡 얘기부터 좀 짚어보면서 이 지금 주식을 살까 말까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업황으로 봤을 때는 선방을 한 거죠. 전 세계에서 자동차는 1년에 한 9천만 대 정도 팔리는데 올해는 대략 한 7천만 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당장 한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원래 9천만 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현대차 글로벌 경영연구소죠. 거기서는 2023년쯤 돼야 이제 코로나 이전 작년 수준으로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뭐 확실한 상황은 아니죠. 2분기 실적만 보면 현대차가 5,903억 원 영업이익 냈는데 작년 대비 반토막이에요. 그런데도 도요타 같은 경우는 98% 줄었고 GM, 포드, 폭스바겐, 벤츠, 비엔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적자를 냈습니다. 이거 비하면 뭐 선방이죠.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는 잘하고 있지 않냐. 이게 정부에서 3월부터 개소세를 1.5%로 인하해줬죠.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차량이 확실히 내수에는 많이 팔렸고요. 근데 이걸 6월부터는 5%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할인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3.5%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그러니까 차량 판매가 내수가 확실히 줄었고요. 그건 맞습니다. 저번 달이죠. 저번 달만 해도 판매량이 확 줄었죠. 그렇죠? 5만 4천 대 현대차가 국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데랑 비슷하게 좀 판매량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국내에선 일단 안 좋아지겠네요. 개소세가 어쨌든 이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국내 시장은 안 좋아질 거고. 그럼 글로벌에서 그걸 많이 할 수 있느냐? 글로벌 업황에서 현대차가 잘 나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저희의 논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비쌌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분기당 최대 한 뭐 2천억 정도 환율 효과를 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달러가 약세가 전환하면서 그렇죠. 약세가 됐고 특히 이제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서 이제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장기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이제 끝났다. 그래서 덕볼 게 없다. 환율은 사실 뭐 현대차 입장에서 안 좋은 악재는 맞죠. 그렇죠. 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약간 뭐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내수는 사실 걱정이 되지만 글로벌 성적표는 자체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론 글로벌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주요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중국, 미국, 유럽인데 그중에 중국에서는 뭐 부진합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른 데보다 확실히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전년 대비하면은. 워낙 못 팔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럴 수 있죠. 미국은 한참 뭐 좀 어려웠으니까는. 근데 뭐 미국에서도 다른 데는 거의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현대차가 확실히 덜 빠졌고 유럽에서도 뭐 어제 마침 실적이 나왔는데 1에서 8월에 보면 현대랑 기아랑 합쳐서 27.5% 줄었는데 1에서 8월까지요. 시장 전체적으로 32.9%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잘했다는 거죠. 예. 현대차가 지금 그래서 사실 잘 못 팔릴 거라는 것 때문에 6월까지도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튀어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내연기관차 때문이 아니고 갑자기 이제 테슬라랑 니콜라에 업혀가려는 맞아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산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전통차 개념에서는 PER 10배에서 20배니 20배 수준은 이제 받을 만큼 다 받은 수준. 현대차는 지금 올해 예상치로 따지면 18배 수준이거든요. 이미 밸류에이션은 꽉 차 있는 상태긴 해요. 하지만 바로 이제 테슬라도 뭐 PER 1000배 막 이렇게 가는 수준이잖아요. 한마디로 전통차랑 이제 미래차에서는 밸류에이션의 기준 자체가 완전 다르다. 이 시각으로 접근하면 현대차가 너무 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현대차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테슬라랑 니콜라가 급등을 하면서 야 얘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야지 강남 보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고 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하나 찾아봤는데 딱 이 문구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심정을 반영하는구나 싶었어요. 미래차 부분의 이익 전망이나 자본 구조에 대해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러나 최근 평가받고 있는 기술주의 밸류를 준용해서 그렇지 기술주 밸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밸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한 건 없는데 그냥 갑자기 새롭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옛날에 현대차가 아니다라는 시각이 자본시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 내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기차에서 뭐 미국까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일본을 제치고 좀 글로벌 시장에서 나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전기차 부문을 딱 떼놓고 봤을 때 현대차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차가 세계 판매량 4위고요. 그래서 1위가 뭐 테슬라, 뭐 워낙 당연히 그렇고 2위가 뭐 르노, 3위가 중국의 비아디, 4위가 현대차인데요. 네. 이 정도면 사실은 정통적인 다른 업체들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고 나머지 네. 2, 3, 4위는 쩔인가요? 차이가 좀 나긴 차이가 하죠. 많이 나죠.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데이터가 6월 기준으로 테슬라가 4만 9,500대, 그러니까 한 5만 대 가까이 판 거고 현대차는 6천 대 파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 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차이가 큰 거지. 2위가 르노인데 르노도 12,000대. 2, 3, 4위는 뭐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1분기쯤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이제 나온다. 그게 정말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되게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플랫폼이 나온다는 게 왜 호재? 그러니까 전 사실 그 플랫폼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에 우리 생각하는 막 구글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무슨 플랫폼이야? 라고 보니까 그 껍데기가 말하는 게 플랫폼이죠. 기본적인 뼈대. 뼈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 이게 사실 테슬라랑 다른 지금 우리가 호나 전기차. 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 테슬라의 모델3라는 건 아예 전기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들려고 만든 차잖아요. 근데 코나 EV는 가솔린 차인 코나에다가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모터를 넣고 그리고 그 연료 탱크를 빼고 그 언저리에 배터리를 심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본적으로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뭐 폭스바겐, GM 이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도 이제 그럼 전기차를 위한 뼈대를 만들고 처음부터 전기차만을 위한 차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이제 올해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첫 번째로는 테슬라랑 기존 자동차 업체 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리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끼리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제 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EGMP는 어쨌든 현대차가 현대차의 기존 이미지라 생각하는 보통 따라가는 다른 데서 하면 다 따라가고 그걸 잘 따라가고 잘 이렇게 소화하는 거 이미지였는데 이제 현대차는 다른 업체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치고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좋게 보는 거고요 여기서 테슬라는 노는 거죠 완전히 테슬라는 이제 저세상 텐션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빨리 가냐 늦게 가냐 누가 이제 선점을 하느냐인데 현대차가 나머지 전동차보다는 잘한다 이거를 어쨌든 이 시각에 우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EGMP라는 게 결국에는 만든다고 바로 돈 버는 게 아니라 만들면 만들수록 당장은 적자인 거잖아요 사실 규모 경제가 필요한 거죠 일종의 보면은 그리고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약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용 플랫폼 만들 수 있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큰 회사들 빼고는 플랫폼 자체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작은 회사들은 플랫폼 만든 회사들에게 플랫폼 사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대차가 플랫폼을 만들면 그걸 다른 업체들한테 팔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현대차는 왜 전기차보다 수소차를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거야? 대세가 될 줄 알고 그랬던 거죠 그 뭐 정말 이렇게 고위 경영층에서 결정을 어떤 내린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때까지 취재하고 이런 게 들어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그런 거, 예, 그런 거죠. 조립한다고 보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그런 그걸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 업체가 정말 많아요. 흔히 말해서 업계에 이렇게 후발주자인데도 왜냐하면 그걸 사와서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때 생각을 한 게 이거를 남들이 함부로 못 따라하는 그래서 고급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게 현대차랑 도요타 정도가 이렇게 수소로 가자라고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 전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전지를 직접 만들 생각은 안 했을 거고 당시 전지차의 효율이 그렇게 안 높았던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전기차가 단점이란 것도 많았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았고 충전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반면에 수소연료 부문에서는 현대차 기술이 많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세계 넘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가 별로 없으니. 아니 그래서 현대차에서 19월 15일 날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상용 수소차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간략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써놨는데 승용차는 전기차, 트럭은 수소차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갈 거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스위스에다가 이 실제 수소 트럭을 납품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50대, 2023년까지 1600대. 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거면서 정말 실체가 있는 수소 상용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고 사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니콜라 얘기를 아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안 했대요. 대답은 안 하고 대신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도요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겠죠. 근데 수소차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약간 전기차처럼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고 그럴지 아닐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저로 불편한 게 많거든요. 충전소도 사실 잘 세우기 어렵고 충전소 하나 만드는 30억이 든다는데 그거를 이렇게 곳곳에 뭐 지금 주유소처럼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렇게 만들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소라는 막연한 불안함도 있는 거고 왠지 터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안전성이 없다고 정말 뭐 우리나라 정부부터 뭐 현대차 등등 이렇게 아무리 설명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막 충전소를 이렇게 많이 짓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수소는 상용차, 트럭과 버스에는 아주 적합한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박상용 기자인데. 갑자기? 이럴 때 선배한테 뭐라고 해? 한마디 따끔하게 해. 뭐 이상한 개그를 하고 있어. 현대차의 수소 상용차는 네. 니콜라처럼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인 건 거죠? 만들어서 팔았으니까요 이미. 상용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정 노선을 주로 가잖아요. 트럭이라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가거나 그리고 버스라는 것도 노선을 가기 때문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꼭 충전소가 없어도 되거든요. 약간 외곽에 해가지고 미리 시간 같은 거 다 정할 수 있고 충전 시간은 그렇게 오히려 전기차보다 짧아요. 전기차는 지금 급속 충전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건 사실 충전 시간 5분, 수소는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길이 또 더 길고 전기차는 배터리 많이 넣으면 더 길게 가죠.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무거워지고 짐을 실을 공간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상용에는 수소가 더 적합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아까 잠깐 번외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소라는 기술은 몇 개의 기업만 갖고 있잖아요.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일종의 예전에 자동차 엔진 같은 그거를 만들어서 이미 자동차에도 싣고 있고 넥소라는 승용차도 싣고 있고 이번에 판매한 트럭에도 싣고 있으니까는 이거를 이제 다른 회사에도 팔겠다는 거예요.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팔고 그저께였죠. 그때는 아예 스위스에 있는 어떤 발전 기업에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회사는 발전을 하고 어떤 회사는 드론에다가 이걸 놓고 어떤 회사는 굴삭기라고 포크레인 같은 것도 넣고 철도에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발전기에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원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테슬라는 본인들이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업체가 아니라 사실은 배터리 에너지 회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 연료 에너지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온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수소연료 그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탱크를 그거는 일진 복합 소재에서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차 자체에서도 그걸 만드나요? 그거는 수소를 저장하는 곳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수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같은 거죠, 일종의. 어쨌든 그러면 저희 지금 얘기하는 게 테슬라는 넘사벽이야. 그럼 이제 전통차 업체들 중에서 현대차가 제일 잘하고 있냐 이거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폭스바겐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저는 오랜만에 저기 환경제 CIMB 센터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작년 여름에 현대차 매도리포트 써가지고 파란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기차 중요하고 현대차가 내년에 플랫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전기차 무대에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다.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진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폭스바겐 말씀하셨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ID3라는 걸 냈어요. 조금만 이제 준중형 해치백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제치고 벌써 지금까지 이번 달에 판매가 1등이에요. 또 어디도 있죠? GM도 이제 내년 들어가면 또 플랫폼 내놓죠. 그리고 뭐 독일 3사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기차는 이제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가격이 중요해지는데 예컨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
회사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독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고 치면은 4만 유로 이하에서는 보조금이 똑같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독일 자동차협회에 등록이 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좀 더 추가로 혜택이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서 경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꼭 전기차 뭐 내년에 플랫폼 낸다고 해서 너무나 잘 될 것 같다라고 낙관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다. 근데 그 춘추전국 시대라는 게 원래 자동차 업계라는 게 어느 누구가 과점한 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1등을 해도 마켓쉐어 11%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1등 하는 애들도 그 지역에서 선호되는 자동차 회사들이 따로 있고 관세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장은 늘 나눠먹기였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현대차는 한국밖에 없는 건가? 그러면 이제 암담한 거죠, 사실. 그렇죠, 암담하죠. 그렇습니다. 한국도요.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가 올해 또 잘 팔렸던 이 중에 하나가 또 신차가 줄줄이 나왔어요. 하긴, 얼마 전에 또 투싼도 새로 나왔죠. 그다음 뭐 제네시스 뭐 G80 나왔죠. 아반떼도 이번에 새로 4월인가에 새로 나왔죠. 근데 줄줄이 나오면서 차가 이제 신차가 나오면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잘 많이 사는데. 내년에는 없다. 사실상 1월달 차가 없어요. 신차 하나도 안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묵직한 신차가. 그러니까 뭐 볼륨 모델이라고 하죠. 딱 내면 소나타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차종이 없어요. 내년에 아이오닉 5랑 뭐 G80 전기차 모델, 전기차 모델, 예, 그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유념을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동차 애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신차 사이클이잖아요. 신차 나오면 무조건 신차가 많이 팔린다는데 그 신차 그렇죠. 사이클이 예. 이제 끝났다. 올해. 올해로. 올해 말에 근데 나올 것도 있고 G70 스포츠 세단. 신차 사이클이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신차가 많이 안 나오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전기차는 사실은 누가 이길지는 사실 모르는 거 맞아요. 이게 그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음식 같은 것도 이게 나왔을 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사실 누가 알겠어요. 먹어봐야지 알고 사람들 인기가 있어봐야지 하는데, 차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뭐 저희가 약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현대차가 다른 차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폭스바겐 현대차가 사실은 그 전통차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상대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 맞거든요. 예. 기존의 현대차랑 비교했을 때 아주 빠르다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또 글로벌 다른 전통차랑 비교했을 때 현대차의 우위는 사실은 현대차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건데, 한국의 삼성, LG, SK 이런 정말 쟁쟁한 IT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사실 이때까지는 별다른 시너지를 내지는 못했지만 시너지를 냈을 때 한국이 전기차에서 정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현대차가 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고태봉 네. 센터장은 어벤져스라고. 일단 배터리는 어벤져스 맞네요. 삼성, SK, LG가 있는 거는 현대차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뭐 힘이라면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삼성이랑 아직 뭐 크게 코어거나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 다 만들고 세 개 회사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삼성이랑 LG 만들고 통신사를 또 LG랑 SK는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뭐 기업의 국적이 어디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거나 그런 부분이 약간의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다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정의선 소속 부회장이 이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뭐 최태원 SK 회장, 구강 회장 다 만났잖아요. 그거 다 만나서 배터리 얘기를 했거든요. 미래 배터리. 그걸 같이 그럼 처음부터 뭐 준비 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뭐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전기차 수소차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자율 주행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해요. 과연 잘할까? 과연 잘할까? 뭐 현대차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앱티브라는 세계 뭐 3대 자율주행 소프트 회사라고 불리는 회사랑 합작사도 만들었고요. 모셔널이라고 하는 이름의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게 당장 뭐 내년에 들어누워서 운전하고 있을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고 하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2년 전에 딱 이맘때쯤에 그 정의선 부회장께서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그룹 그냥 총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런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피치를 올린 거거든요. 전기차 뭐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자율주행 관련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니까 네, 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건 맞아요. 맞아. 뭐냐면은 일단은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한 31%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에는 보니까 한 43%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인 지난 3월 그때 한 35% 정도 됐네요. 1년 만에 한 10%포인트 이상 줄어버린 거예요. 외국인 이제 지분율이. 맞아요. 그래서 옛날 아주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있죠. 그때가 확 또 빠졌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때 한 20%대로까지 이제 빠졌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는데 다시 지금 또 빠지고 있다는 건데 그 외국인들이 그럼 왜 가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본대요.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폴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인데 이제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오고 지금 현대차의 상황은 폴더폰을 그냥 많이 팔고 있는 거다. 그 지금 뭐 테슬라도 있고 지금 또 해외 유수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전기차를 향해 많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꼭 좋게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차를 뭐 살까 하면은 국내 주식에서 현대차를 보지만 외국인들은 쭉 내려다보고 보지 않겠어요? 어떤 차 플레이어가 잘할까? 근데 그때 이제 현대차는 약간의 후순위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맞아요. 아 그러다 진짜 글로벌 떼고 그냥 자동차 회사 되는 거 아니야? 국내 자동 내수요? 국내 1등 자동차 회사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있긴 있겠죠. 뭐 동학개미가 이제 현대차를 믿고 많이 이제 많이 사서 맞아, 맞아. 조금 또 약간 부추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예. 저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차 주식을 산다 안 산다 한 줄 요약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요즘은 친구 따라 강남 못 간다. 강남 못 간다. 친구도 그러니까 아니야. 형님이야, 형님. 형님 따라서도 못 간다. 부동산도 강남 못 가지만 이게 테슬라 손잡고 가기에는 약간의 격차가 너무 많다. 강남 가기 주가 그대로 따라가기 힘들다. 아, 단물이 다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단물 다 빠진 현대차. 이제 출입이 아니라고 되게 말 편하게 하는 거. 예, 근데 단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환율과 이런 것들 주변에 이제 신차 사이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때다. 저는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만 예 그냥 그래서 뭐 당장 3분기에 뭐 실적이 좋게 안 좋게 이거까지는 제가 뭐 예단을 못 하겠어요. 현대차가 정말 남의 회사 일본 회사에 기술을 빌려와서 정말 만든 변방의 작은 회사에서 세계 5위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됐어요. 이렇게 그 전략은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라고 흔히 하는 그런 전략을 해서 성공을 했고 분명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국면에 맞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또 노력을 엄청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가 한국에 있는 많은 테크 기업들과 이제 정말 시너지를 낸다면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변신을 시작한 현대차를 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설전으로 현대차 산다 안 산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